안녕하세요. 카링TV 큰차뉴스의 정욱진입니다. 요즘 트럭커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 정말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링TV를 5년에서 6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요즘처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30,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요. 그만큼 트럭 판매량이 줄고 있고요. 국내산 트럭도 마찬가지죠. 포터, 뭐 마이티 이런 사이즈급이 아닌 1톤 트럭이나 2.5톤, 3톤급이 아닌 대형 트럭의 판매량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트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트럭을 누군가는 사서 이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또한 중고 트럭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고 트럭의 이율보다 신차, 새차의 이율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또 눈을 돌리시는 분도 있지만 이 금리가 너무 높아 이 부분 또한 역시 이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트럭 시장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고 트럭 가격보다 신차가 더 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알아봤더니 신차 할인을 많이 해주고 금리를 낮춰주고 하다 보니 또 중고 트럭보다 신차가 더 싼 경우가 또 지금 발생을 하면서 중고 트럭에 트럭을 내놓은 우리 사장님들은 더욱더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수입 트럭 시장에 큰 변동이 있었어요. 지난 8월 판매량이 스카니아가 볼보를 9개월 만에 제치고 드디어 1위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판매량은 어떤가? 볼보가 유럽에서도 약진을 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좀 알아봤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거대 상용차 그룹 트라톤, 스카니아 만트럭이 트라톤으로 묶여서 판매량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 당연히 볼보를 앞설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장 경제더라고요. 그러나 친환경 트럭으로 가면 또 볼보가 상당히 또 앞서 있습니다. 판매량이요. 그만큼 또 볼보는 디젤을 좀 빨리 버리고 친환경 시장을 빠르게 선택한 이유도 있겠죠. 친환경 트럭의 거의 50% 이상을 지금 볼보 트럭이 또 차지하고 있는 유럽 실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아직 친환경 트럭, 뭐 전동화 모델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죠. 볼보가 물론 선두주자로 44톤급 대형 전기 트럭을 들어왔음에도 그걸 살 수 있는, 선뜻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장님들 없습니다. 수소 트럭 역시 뭐 4-5억에 정부 지원금을 받고서 선뜻 살 수 있는 또 그런 사장님들이 없죠. 아직은 디젤 트럭이 강세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볼보는 디젤 트럭 시장을 버리고 친환경 시장을 갔기 때문에 스카니아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은 해봅니다. 자,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스카니아가 과연 몇 대를 판매하고 어떤 트럭 분야에 앞서가는지 한번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 전에 눈여겨볼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자, 트랙터 판매량 1등은 볼보였을까요? 스카니아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딜까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트랙터 판매 1등은 또 다임러 트럭, 벤츠 트럭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과감한 세일즈 덕분에 그런 건지 이건 또 다음 달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입 트럭 같은 경우는 재고에 따라서 판매량이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데이터도 조금 더 지켜보는, 왜냐, 볼보나 스카니아에는 트랙터가 없어, 아니면 볼보나 스카니아에는 신형 트랙터가 나와, 예를 들어서 스카니아 슈퍼모델 트랙터를 사기 위해서 요번 달에 일반 트랙터 출고를 하지 않은 거죠. 8월 달에요. 그러다 보면 또 트랙터 판매량이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 데이터를 보고 다음 데이터를 보고 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트랙터 부분은 8월 달에 벤츠, 다임러 트럭, 미러캠 모델이 1등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카니아가 몇 대를 팔아서 볼보를 9개월 만에 누르고 1등의 자리에 올라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카니아 슈퍼모델이 나오면서 앞으로 1등 자리에 스카니아가 계속해서 위협하지 않을까? 왜냐? 스카니아 슈퍼모델 파워트레인의 변화로 연비 개선에 상당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트럭커분들 사이에 입소문이 돈다면 당연히 연비 중요하죠. 트럭커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스카니아 판매량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지난달 수입 상용차 신규 등록 대수 기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35.4%가 감소한 306대가 총 신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브랜드 합쳐서요. 수입 브랜드요. 자, 그럼 브랜드별 등록 대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스카니아가 88대로 가장 많았고요. 볼보 트럭이 2위로 78대, 10대 정도 부족했네요. 메르세드 벤츠가 63대, 만트럭이 52대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35% 정도가 감소했다.
자, 그렇다면요. 22년도 8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트럭은 97대가 판매가 됐고요. 벤츠는 37대. 벤츠는 작년 대비 70% 이상 판매량이 급등했네요. 예. 자, 볼보 트럭 같은 경우는 191대가 팔렸습니다. 지금 78대인데요. 191대. 거의 뭐 2배 이상이 팔렸네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59%로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낸 곳은 볼보 트럭이네요. 자, 스카니아는 올해는 88대, 작년 8월에는 128대, 약 마이너스 3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474대가 신규 트럭이 등록이 되었고요. 수입 트럭이요. 올해 23년도 8월에는 306대의 신규 수입 트럭이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전월로 한번 가볼게요. 8월이 아닌 올해 7월로 한번 갔을 때도요. 역시 마이너스 10% 정도 총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트럭 시장 판매량도 코로나 이전 시장의 수치와 데이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트럭의 판매량은 점점 줄어드는 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트럭은 고가이고 금리는 늘어나면서 할부 이자의 부담감은 더욱더 세졌죠. 유가는 또 올랐고요. 요소수 가격도 타이어 가격도 모든 재화의 가격들은 올라가는데 운임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2, 3억의 고가의 트럭을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구입을 했다가도 정말 그 고통에 힘들어서 중고시장에 트럭을 던져내고 있는데 중고 트럭 시장에서도 그 판매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트럭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바뀌면서 운임도 트럭커나 벌크 트레일러 기준 떨어졌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 역시 운임 이미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점점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트럭 쪽에 이런 포화 상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운임은 올라가지 못하고 트럭 판매량으로 바로 직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우리 트럭커분들은 조금 더 다행일 수 있지만 새로 신규로 진입해서 고가의 트럭을 구입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루트를 뚫어야 되는 우리 초보 트럭커분들에게는 상당한 힘든 고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트럭을 고가의 트럭을 구입을 해서 이쪽에 일자리를 뛰어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좀 더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또 우리 윙바디와 카고 트럭에 일감을 주는 앱들이 여기저기서 대기업에서도 뛰어들면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앱들로 하여금 점점 일감에 운임이 떨어지는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앱은 많아지지만 결론적으로 운임이 올라가지 않고 조금 더 싸게 보내려는 화주들 때문에 우리 트럭커분들은 더 고통의 나날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정말 쳇바퀴 돌듯이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운임제에 관련돼서 뭐 안전운임제 폐지되고 표준운임제 제시했지만 대려 운임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 많은 트럭커분들이 정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이 트럭 판매량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같이 즐거운 명절이고 추석이었습니다. 그러나 6일을 쉬어버리면 우리 트럭커분들은 이번 달 할부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정말 되죠. 그렇게 오래 쉬는 것도 반갑지도 않은 우리 트럭커. 아, 정말 저는 그 마음 100번 이해하고 알 것 같습니다. 피부로 막 느껴져요. 주변에 트럭커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 8월 수입 트럭 구체적인 데이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장은 볼보 트럭이 48대, 스카니아가 33대, 많이 32대, 벤츠가 21대 순이었고요. 트랙터는 벤츠가 40대로 가장 많았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스카니아가 28대, 많이 19대, 볼보가 19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덤프는 스카니아가 15대, 볼보가 4대, 벤츠가 2대, 만트럭이 1대. 야, 스카니아가 또 독보적으로 또 덤프에는 또 강세를 또 보였어요. 트랙터에는 벤츠가 강세를 보였고요. 자, 이런 수치들 뭐 무엇이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될 것 같아 전달 드렸습니다. 자, 운임은 오르지 않는데 트럭의 판매량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트럭의 가격이 점점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더욱더 트럭의 판매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트럭 제조사들이 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트럭커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자리에서 트럭의 비싼 트럭 가격을 부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생활 생태계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마 트럭의 판매량은 더욱더 줄고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화주 여러분들과 트럭 제조사 여러분들, 트럭의 물류에 도움을 받는 많은 분들은 이제 한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트럭 상태계. 우리 트럭커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 고통이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긴 추석 연휴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 트럭커의 삶이 무너지면 물류가 무너지고요. 물류가 무너지면 저는 대한민국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트럭 판매량의 수치가 점점 주는 것이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문득 해보면서 오늘 뉴스를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이상 카링TV 큰차뉴스 정우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트럭커 여러분들을 늘 응원합니다.